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 삶 속의 진솔한 간증과 기독교 문학의 소식도 함께합니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선배님들의 회개와 섬김, 순교신앙을 사모하며를 주제로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회개와 섬김, 순교신앙을 본받고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매달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3일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평양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전도운동이 아닌 길선주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목회자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선의 회개와 그 결과로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에 대해 발제한 인천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지금의 한국교회 이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이 있었다며 한국교회 강단에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피커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전해주신 순교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회에 앞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위해 윤리적 각성과 사랑운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이 작은 시작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로 나선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레갑족 속을 본받아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속의 문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건과 사명을 올바르게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복협은 이어 다음 달 13일에도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열고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류길주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지난 1998년 창립 이후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화마당에서 강연을 전한 통일부 류길재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꼽았습니다. 류 장관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사회적 공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사회가 이 광범위한 민간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 장관은 특히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종교계가 특히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특히 통일 평화통일을 향하는 그런 여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덜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큰 진전은 없었지만 남북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남북 간 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마당은 정부와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공통과제에 대한 공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를 맡게 될 담당자가 정해졌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이신웅 대표대회장과 이용정 준비위원장 등 준비위원 및 실무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예배 예식 순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인도하고 설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백남선 총회장이 전합니다. 성만찬 집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담당하고 축도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정영택 총회장이 맡게 됩니다. 죄의 고백과 간구를 비롯해 통일을 위한 기도와 비전 선포 등은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교단장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성경봉독은 남성과 여성, 어린이 대표가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201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5일 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어떻게든지 한국 교단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단들이 다 함께해서 한국 교단을 이루어 나가면서 부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최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교회마다 학부모 모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신앙의 대입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기독 학부모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신은정 연구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교회 화두가 신앙 계승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적인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특히 관심을 갖고 사역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네, 저희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다음 세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학교교육 영역, 공교육, 미션스쿨, 기독교대안학교, 교회교육 네. 이 모든 영역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교육의 네. 영역인데요. 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까 고민할 네. 때 첫 번째로 나온 주제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네. 특히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 교육. 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교회에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교인들의 대다수가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 학부모는 좀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내리면서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아, 네. 그래서 똑같이 그릇되고 왜곡적이고 세속적인 네. 그런 교육의 모습을 향하고 있지 않나 네. 저희가 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부모나 기독교 부모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세상적인 성공을 좀 추구하는 면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신앙 계승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정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고 예. 내가 왜 공부를 하면 또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사귀고 내가 네.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죠. 또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낳고 사실 이 모든 영역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네. 그 신앙이 필요한 자리에는 다른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자녀에게 성공의 이야기는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고지에 속할 수 있는지는 언제나 가르쳐 주지만 네.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또 믿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사실 들려주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제가 스튜디오 나와서 뭐 찬양할 건 아니지만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네. 저는 그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가정마다 어머니 무릎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네. 사실 없다는 네, 겁니다.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예. 참 안타까운 마음에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 신앙을 또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교육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는 교회에서 박 집사님, 교회에서 이 집사님, 네. 교회에서 뭐 장 장로님 네. 이런 분들이 집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집과 또,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네, 이중적인 그런 거군요. 모습들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네, 혼란스러워하고 예.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네. 사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네. 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적 가치관이 네. 어떻게 부모님의 삶 속에서 고객을 만나고 네. 또 교회 일을 처리하고 이웃과의 이야기를 뭐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내는지를 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지런히 네.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네. 가정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또 저는 매일매일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어떤 그, 방법을 좀 쓰고 계신가요? 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축복 기도 또 아이들 네. 학교 등교길에 또 축복 기도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교 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교육 가운데 어떤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무슨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좀 신앙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그런 기도 각본의 모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의 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난해 각 교단이 발표한 교회 학교 교세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통합의 경우에는 2007년에 27만 1,000명에서 4만 3,000명 이 감소를 했고 또 예장 고신 같은 경우는 2005년에 9만 5천 명에서 7만 6천 명으로 1만 9천 명이 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라면 교회 학교에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학령 인구 감소와 또 교회 학교 출석 인원의 감소 이 네.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속한 교단만 해도 네. 예전에는 노예 강습회를 하면 네. 한 노예 뭐 교사들만 모여도 꽉 찼던 그 네. 자리가 이제는 두 개, 세 개 노예가 합쳐져도 네. 사실 교사 교육에 그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이런 나쁜 예.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인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네. 교회 학교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네. 아이가 선택할 것으로 사실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네. 또 생기면서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좀 추세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교회 학교에 교육에 신뢰하고 네. 또 교회 학교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예. 또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좀 갈수록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 입장에서 예. 교회 학교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리고 네. 매주의 일상적인 예배를 보면서 좀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좀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네. 교회 학교 교사, 그 교육부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좀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양합니다. 기독교 학부모 사역, 그리고 믿음의 자녀 키우기, 성경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 뭐 이런 세미나를 열고 계신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의 학업 문제를 또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 굉장히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요.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학업 문제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네.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 이 중요한 영역을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먼저 기독학부모 사역이라고 기독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학교 생활과 또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학업이나 은사 문제는 어떻게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네. 실천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자녀 키우기라고 아이들의 내가 왜 공부해야 하나요?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는 왜 학교를 사랑해야 하나요? 이런 네. 질문들을 가지고 네. 또 12주 동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네. 초등학교 아이들의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최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아이들 소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런 성경적인 진로 탐색 네. 프로그램으로 네. 우리 자녀들 학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자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교회와 가정이 그 학업 문제와 신앙 문제를 함께 끌어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계획이신지 비전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가 꿈꾸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이 땅의 공교육을 그리고 미션스쿨을 기독교 대안학교를 그리고 교회학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는 기독학부모의 그 그림을 가지고 참으로 건전한 역할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욱더 연구하고 네. 또 세미나를 통해서 보급하고 또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쓰고자 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 사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통로가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살아갔습니다. 네. 참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기성세대가 소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믿음을 가진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있는 처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잊게 하는 대입기가 정말 멀지 않는 요원한 길이 아니라 아주 감당할 수 있는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가정의 역할 그리고 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탄자니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이미경 선교사도 바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는데요. 자신을 행복한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미경 선교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들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도 넘쳐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주님의 이야기.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 아픔을 짊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자신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가길 바라는 이미경 선교사. 그 컨퍼런스 임종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계셨는데 거기 참석했어요. 발렌티어. 불 다 꺼졌는데 자러 들어갔어요. 세 발 떼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갈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오른발 뒤꿈치를 물고 내가 뒤로 세 발 나가서 복도에 꽈당 쓰러졌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눈, 코, 입은 안 보이는데 그냥 내 영이 아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그 상급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다고 손을 딱 봤는데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찍으셨는데 내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안 돼, 안 가요. 그런 거 생각나서 내가 멸류관 준비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선교하러 가겠어요. 쭈물쭈물쭈물 거리다가 깼어요. 서울대 앞에 응급실 천장 할게요. 못 본 듯 지나치고 싶었던 주님의 부르심.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이미경 선교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죽는 것을 저는 늘 원해요. 천국에 늘 소망 있고. 그냥 하루하루씩 살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처음부터
너가 여기서 돈 없이 15년을 살아라 이랬으면 못했을 거야. 그냥 하루만 살면 또 하루가 되고 또 그 하루 먹으면 또 하루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그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은 자세로 걔들도 하루만 살고 우리도 하루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쟤들 먹을 것도 주시면 나도 살고 걔도 살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살이가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뭐 이렇게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은혜의 기적은 아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됐습니다. 고파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 이런 말이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어필이 되지 않는데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전혀 관심 없죠? 근데 있잖아 거기 가면 배고픈 게 없어. 그건 동태 같은 눈들이 이렇게 다 생태로 가는 거예요. 금방 땡그려지면서 거기 어딘지 나 가고 싶어. 배고픔이 없는 나라 나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걔들이 하는 일이 찬양해요. 가정을 꾸려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운영을 하는데 한 10명쯤 되면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얘는 믿을 수 있어. 다른 애는 다 나가도 얘는 절대로 안 나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3년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싹 쓸어가 버렸어.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아이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층이나 얘는 뭐 언제나 이렇게 포기했던 애가 가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텐데 그 배신감.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데리고 사는 아이들의 삶이 다 바뀌지 않아도 그냥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있어서 하나의 인생이 바뀌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람으로 삼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쉬워지더라고. 신뢰와 배신, 사랑과 미움. 그 만날 것 같지 않았던 모든 감정은 내 하나님이 아닌 아이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탄자니아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 탄자니아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사역을. 저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하실 때 제가 그분을 도와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조력자가 된 이미경 선교사. 그녀는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경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띄운 믿음의 방주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통일을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인데요. 북한 요리 전문가 이예란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남북 통일을 소망하며 만들게 된 통일 약과. 오늘도 약과 주문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 북한 요리 전문가, 탈북민 단체 대표. 여러 직함이 말해주듯 거침없이 활발한 행보로 자신의 꿈을 이뤄온 그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의 이예란이라고 합니다. 1997년도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왔어요. 우리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찌 그때 아들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백날도
채 안 됐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짐승처럼 정말 약 사육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저는 거기에 이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를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오면서 막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많았었어요. 거기서 몰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몰랐고 저희들이 북경에 오니까 북경에 도착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10절까지 있어요.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10절까지 쫙 있는데 그것을 10절까지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를 내가 33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정말 기절 초풍을 할 정도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더 믿게 됐어요. 우리 가족을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죠.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 온 지 한 2개월 지나서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새벽 기도를 갔을 때 그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엄청 많이 울었고요. 그냥 제 느낌으로 이제 그 주변에 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막 오면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는 느낌? 그런 걸 이제 받았어요. 탈북엔 성공했지만 막상 이곳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녀. 보험 일이며 여러 가지 일을 거친 끝에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요리 공부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식품공학을 전공했을 때는 제가 출신 성분이 나빠서 갈 곳이 없었어요. 대학 추천이 안 됐고 또 이제 특히 인문계 같은 것은 전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식품영양학과에 가게 됐어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원을 설립을 하면서 제가 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탈북민들의 자립정착, 자립자활 이걸 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탈북민 중에 지금 여성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들 속에는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북한 음식이라도 좀 잘 만들게 되면 그 또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같이 일하면서 탈북민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일하니까 편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도 같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이분들을 많이 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밑에 이제 손님이 없어서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되게 머뭇거려요. 올라가시니까 손해볼까 봐? 막 그래서 제가 올라가세요. 정말 맛있게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피해 보상할 거냐? 그러면 아 제가 피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맛이 없다 그러시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아 생각보다 담백하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북한 사람들은 설명절 때 기본적으로 송편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떡방아를 막 찧어가지고 송편을 막 한 10kg 정도씩 막 하거든요. 뭐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옆집에도 돌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그때 돼지고기를 좀 구할 수 있으니까 돼지고기 국밥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제 썰어가지고 양념을 묻혀요. 양념을 묻혀가지고 밥 위에다 넣어가지고 국물 부어서 이제 말아먹는 돼지고기 국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끔 뭐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올해는 좀 통일이 돼서 내 고향 평양에 가고 싶어요. 저는 평양에서 쫓겨난 지가 41년째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 빨리 돼서 정말 50년 채우기 전에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두고두고 생각나는 땅, 고향.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고향은 닿을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조국 해방 70주년이 되는 그 올해 설명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C채널 애청자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해란 박사는 오늘도 통일밥상을 차립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은 저마다 꽃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몰래 주는 사랑이 꽃말인 애기똥풀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창작 인형극이 만들어졌는데요.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볼 공연을 찾고 있으시다면 이 작품은 어떨까요? 아이와 어른들 모두를 위한 동화 애기똥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끼제비가 눈이 아파 힘겨워할 때 어미제비가 몰래 발라줬다는 그리스 신화 속 약초 애기똥풀. 어머니의 몰래 주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애기똥풀을 제목으로 한 따뜻한 인형극 한 편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그 부모님이 늘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그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 하니까 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작품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또 그 이면에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 작품 안에 녹여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어느 시골 마을. 절름발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이 하늘이가 소개되면서 연극은 시작됩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하늘이는 언제나 절름발이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아이들과 싸우기 일쑤입니다. 야! 좋아, 자! 마셔! 나도 같이 놀자! 싫어! 절름발이 자식하고 안 놀아! 뭐? 니네 엄마 쩔뚝이잖아! 우리 엄마는... 시장에 갈 때는 쩔뚝쩔뚝! 쩔뚝쩔뚝! 그만! 밥 메러 갈 때는 찔뚝찔뚝! 찔뚝찔뚝! 그만해! 뛰어갈 때는 쩔뚝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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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는 집에 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맛있는 엿과 바꿔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그만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늘이는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책은 부모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던 책이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아끼는 책을 들고 나온 거니? 그냥 방에 있길래. 엄마 허락도 없이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니? 그게 무슨 책인지 알고나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요. 왜 가지고 나왔어? 엿장수 아저씨가 왔길래.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엄마 허락도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 그냥 엿 바꿔 먹으려고요. 엄마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서 그래? 자신이 잃어버린 책이 부모님의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늘. 애기 똥풀은 그 책을 찾아 나서는 하늘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감칠맛 나는 대사를 잘 버무려 어린 관객들을 훈계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어른들에게는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꺼내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사실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보시는 그것에 초점을 크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안에 재미를 좀 넣어서요. 감동을 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좀 넣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60년대, 70년대 그런 아련한 그런 배경을 좀 넣어서 관람하시는 부모님들은 옛날 향수에 좀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시대 또 과거 시대 부모님이 지내셨던 그때를 또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느껴서 두 세대가 관람하고 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애기똥풀은 60~70년대 한국의 자연과 정겨운 풍경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엿장수, 고물장수, 각설이 타령, 소독차. 지금은 모두 잊혀졌지만 추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어 재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팔아이! 구멍난 시기나 라니요. 어린이에게는 동심을, 어른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형극 애기똥풀. 하늘이는 과연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품을 보기 전에는 그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좀 앉아 있으세요. 그런데 작품을 보시면서 서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거나 그러세요. 그러시다가 가실 때쯤 되면 안으세요. 이렇게 포옹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늘 또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또 갖고 있지만 또 공연 끝나고 나서는 꼭 부모님들께 또 전화를 올린다고 해요. 아, 우리 작품을 통해서 뭔가 그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우리 관객들이 발견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들어서 관람하시면 그런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사랑.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나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 가족. 가족들과 함께 작품 감상도 하고 북촌 나들이도 하며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번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형극 애기똥풀. 부모님의 몰래 주는 사랑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몰래 주는 사랑도 같이 느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 가족 인형극 애기똥풀은 오는 28일까지 북촌 나래홀에서 계속됩니다. 시청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